여수 신기항에서 시작된 뱃길이 하루 7차례 바다 위를 바삐 오갑니다. 그만큼 섬을 찾는 이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이죠. 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여 분. 육지에서 가까워서 좋고 눈둘 곳이 많아 더 좋은 섬 나들이길입니다. 배 타고 가면 거리도 뭐 적당하고 또 왕복은 또 저 당일 코스로 또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랬습니다. 출발하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지금까지 가는 길 어떠신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이 전망 이게 완전 죽여줍니다. 경상도 사나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곳은 여수의 섬들 중 마지섬. 여수 365개의 섬 이야기. 오늘의 목적지는 금오도입니다. 섬의 모양이 금자라를 닮아 금오도라 불리는 섬. 120여 년 전 나라에서 필요한 궁궐 보수용 황작목을 키울 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오도에는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섬마을에 처음 교회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그리고 현재는 무려 12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작 2천여 명이 이웃한 섬마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들어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섬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이 컸다는가.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게 자신들의 삶을 의지하고 바다에 나가서 혹은 고기를 잡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어떤 절대자의 힘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이쪽에 교회가 더 먼저 세워지지 않았는가.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쪽 지역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거죠. 100년이 넘는 이곳 금오도 우항리 교회의 역사 속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이기풍 목사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는 결국 금오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음 중심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 대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했고, 다른 일본의 천황을 섬기라고 저 뒤에가 신사가 있었거든요. 저 뒤에가 사내가 그 사람들이 길목이었는데 그걸 이제 반대했고 막았던 것이 결국에는 일본 순사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옥고를 치르시고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병 때문에 풀려나셨지만은 끝내 그 병으로 돌아가셔서 한국 교회사에서는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루 7차례 이어지는 뱃길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평일에는 수백 명, 주말이면 수천 명의 무사람들이 금오도행을 택하는 이유, 바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명품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총 길이 18.5km, 여수 방언으로 벼랑을 뜻하는 이 비렁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비렁길의 특징은 단연코 고도가 높다. 예, 해안 단구를 따라서 벼랑이 난 길이다. 이런 길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길이고요. 인위적으로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생활에 필요에 의해서 다니던 그 길을 조금 다듬어서 좀 더 이렇게 숨겨놓은 길이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섬 주민들이 땔감과 낚시를 위해 다니던 해안길은 이제 5개의 이야기를 품은 걷기 좋은 길이 됐습니다. 각각의 계절들마다 다른 풍경, 다른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죠. 비렁길을 따라 만나게 되는 풍경들. 그 안에는 산에 기대고 바다를 마당 삼으며 섬을 지켜왔던 금오도 주민들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바다만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삶이 깃들어져 있는 전설이나 또 구석구석에 그 삶의 애환들이 묻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또 비렁길은 보고 듣고 걷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비렁길의 첫 코스. 바다 풍경에 취해 한참을 걷다 보면 보조국사의 전설이 담긴 큰 바위와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절터를 찾기 위해 날려보낸 세 마리 중 마지막 새가 내려앉았다는 곳이 바로 금오도. 그 후 보조국사 진울은 이곳에 송광사라는 절을 지었는데요. 지금은 그 절터만이 금오도의 숨겨진 전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길을 따라 섬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절벽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바로 미역널방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 바닷가에서 미역을 채취해서 여기 넓은 바위에다가 널어서 말렸다. 그래서 미역널방이라고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테크들이 설치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바위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역을 널기에 아주 좋은 최상의 장소였죠. 그래서 미역널방이라고 불립니다. 섬의 전설이 흐르고 섬 사람들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그 길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휴식을 주는 여수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비렁길에서 만나는 바다의 이야기, 비렁길이 전하는 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쉬어가는 그런 힐링의 섬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편안한 쉼과 또 뭐라 그럴까 이 자연의 풍성함을 그분들에게 안겨드리는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너무 사랑한 그런 섬입니다. 삶의 휴식이 있고 생생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그리고 그 넉넉한 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금오도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